11월 둘째 주 뉴스케이 주간 브리핑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그 학부모가 지난 11일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상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에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주장인데요. 학생의 아버지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장덕천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지난 9일까지였던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에는 선발인원인 25명 이상의 지원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 어떤 인사가 뽑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사정보원이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아 보입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도망쳐 나온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성립되는 살인죄를 확정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던 조타수 두 명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아진 셈인데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해달라.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총선 개입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이날 민생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메아리 뿐이라면서 통탄했다고 하는데요. 진실한 사람이란 무엇일까?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정 의원은 그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말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가 9조 원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7조는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빚으로 지어진 집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건데요.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어제 건전하게 가계부채가 관리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의 전셋값 폭등을 견디지 못한 이른바 전세난민은 지난 3분기 동안에만 3만 7천여 명,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위안부 관련 협의에 참석한 일본 외교부 국장이 주한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일정상회담 당시 아베 신조 총리 요구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배상도 사과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아사히 신문은 어제 일본의 침략 전쟁을 검증하는 아베 직속 역사 검증 기구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족민주동맹 NLD가 미얀마 첫 자유 총선에서 657석 가운데 과반인 329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NLD의 단독 집권이 가까워졌는데요. 53년 전 쿠데타를 통해 국가를 장악했던 군부 세력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정부를 향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헌법상 외국인 직계가족이 있는 수치 여사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고 내각의 요직을 임명하는 권한은 군부에 남아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치검열 사태에 대한 예술인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김서령 예술감독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퇴를 알렸는데요.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어제 차진엽 안무가와 협업팀, 남현우 안무가와 무용집단, 권송이, 심은용 안무가, 그리고 무용집단 무버에 이르기까지 공연 취소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MBC 인기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국정화 교과서 풍자를 담은 이은결 씨의 마술을 통편집하면서 방송도 국정화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 주간 브리핑의 정승조였습니다.